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진행했던 인력 지원, 행정 지원을 넘어 이제는 군 자산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릉도 지역 코로나19 백신 군 헬기로 수송. 빠밤. 지난달 28일 울릉도 지역 접종자들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군 수송 헬기인 시누크를 동원해 수송했습니다. 시누크와 같은 군 자산을 처음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 창고에서 출고된 백신은 군경의 호송을 받으며 육군 특수전 사령부 헬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신은 헬기 적재, 결박 과정을 거쳐 울릉도로 향했는데요. 90여 분의 비행 끝에 무사히 울릉도 보건의료원까지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헬기로 수송을 했을까요? 사실 국방부에선 당초 해상 수송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현지 기상과 배송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해 군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와 제주도에도 군의 협조로 백신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해상 기상 악화나 민간 선박 활용 제한 등과 같이 긴급 수송이 필요할 경우에 항공 수송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3월 2일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수주사기를 보라매 병원까지 수송했습니다. 특수주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용 주사기인데요. 최소 잔여량을 남겨 더 많은 이들에게 접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모의 훈련. 빠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군에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실전적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모의 훈련은 실제 백신 접종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는데요. 먼저 백신 접종 대상자가 명단과 예진표를 확인받은 뒤 대기를 합니다. 예진표를 작성했다고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진이 예진을 해서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 이후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15분에서 30분가량 현장에서 경과를 관찰한 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날 모의 훈련에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신속 후송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세 번째, 물샐 틈 없는 코로나19 방역 지원. 빠밤.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해온 거지만 항상 하던 거니까 뭐 느슨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군에선 그 어떤 상황도 한결같이 바짝바짝 날선 태세로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대내 인원 20% 이내 휴가만 가능하고 외박과 면회는 제한. 국군 수도병원 그리고 생활치료보호소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별진료소에서 행정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늘의 코로나19라는 적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우리 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대해봅니다. 우리 군이 좀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더 이 백신 수송이나 뭐 접종 이런 게 좀 신속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을 건 군밖에 없어. 백신 수송 하라고 하면 어쩔 것 같아요? 좀 사명감 같은 거? 뿌듯함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퇴근 시간 지났을 것 같아요. 퇴근하겠습니다. 군인 형님들 보면 존경하잖아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신속하게 부탁해요. 응? 백신 수송하는 것처럼 말이야. 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쫙 그냥 응? 안전하게 막 응? 선풀만 막 아닌가? 욕해도 돼. 안녕.